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봤던 이 내용들 기억하시죠? 이 내용들을 터들 해서 이번 에피소드에는 null repudiation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실제 코드를 다 구성을 했으니까 코드 내용을 보고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코드는 리셋을 좀 시켜놓을까요? 그래서 액터 믹스 화면이 가려져 있네. 조금 올리겠습니다. 믹스 리셋 시켜놓고 그 사이 리셋되는 사이 다시 좀 설명드릴게요. 해서 그림이 좀 있죠. 밑에 요 그림이 이제 이번 에피소드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옆으로 한칸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구성했죠. 먼저 보시면은 바이어가 있고 셀러가 있고 바이어와 셀러 사이에 인보이스가 구성이 되는 거죠. 인보이스가 구성되는 메커니즘 우리가 많이 봤었죠, 그죠? 물론 그 전에 인보이스 아이템이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인보이스 구성이 되죠. 거기에 우리가 이번에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모듈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트랜잭션 모듈. 지난 에피소드에 한번 살펴봤던 것도 같은데 트랜잭션 모듈 볼까요? 어떤 건지. 트랜잭션. 이게 트랜잭션 모듈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 봤던 내용이죠. 그죠? 이 내용입니다. 이 트랜잭션을 이제 요거는 인보이스에 이러한 항목들을 추가하기 위한 겁니다. 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를 지급할 때 그 화폐를 전자화폐 기존의 화폐랑 달리 이 표준화폐의 경우에는 굉장히 상세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용돈을 줄 때 이 용돈을 가지고는 꼭 도서관에 가거나 책을 사보거나 과자를 사 먹거나 이렇게 해야지 이걸 가지고 어디 오락실에 간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코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어진 돈은 아이들에게 그 용도로만 쓰일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런 트랜잭션을 구성해서 이 트랜잭션을 사인을 해요. 셀러가. 셀러가 사인할 수도 있고 바이어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셀러가 하는 걸로 하죠. 셀러는 ABC 화폐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죠? 받는 사람을 셀러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셀러가 서명을 하죠. 이 트랜잭션, 발생한 트랜잭션에 대해서 서명을 하고 서명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 이전에 우리 공부를 했었죠. 공부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 이전에 어디 있나요? 중급 4년차 중급 4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까지 가기 전에 여기 있네. 예, 여기 블록체인 중급하고 비트코인하고 이 두 가지 여기서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크립토그래피, 크립토그래피도 빠질 수가 없죠. 여기서도 강의를 했었죠. 혹시 이거 아직 안 보신 분 있으면 크립토그래피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설명한 내용은 여기 있는 이 크립토그래피의 기출하고 있어요. 한 2시간만 투자하시면 다 보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학습을 하시고 잠시 멈췄다가 아직 안 보셨으면 보시고 오기 바랍니다. 보시고 오셨나요? 예, 그러면 거기 있는 내용들을 이미 다 이해를 하셨다고 보고 사인드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죠? 얘는 사인드 메시지. 사인드 메시지를 밑에다 좀 추가를 할까요? 그래서 사인드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사인드 메시지 요게 하는 게 있죠. 해서 error of confirming the writer 이라고 할까요? writer of the message.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누구 그 메시지를 누가 작성했는지 그죠? 그 메시지를 누가 작성했는지를 ensuring 하죠. 그래서 요게 난 레피디에이션입니다. 한번 자기가 작성한 메시지는 나는 이런 메시지 작성한 적 없어요. 나는 이런 트랜잭션을 구성한 적이 없어요. 라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인드 메시지의 한 가지 역할이고 두 번째 역할은 뭐가 있죠? 두 번째 역할은 플러스 두 번째 역할은 the message has not been altered after signing. 그래서 서명하고 난 뒤에 그 메시지가 변경되지 않았다, 수정되거나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증명하는 거죠. 입증하는 거죠. 그게 사인드 메시지입니다. 그걸로 그게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지 그것이 요 크립토그래피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게 기술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인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보내면은 이제 우리 몰래 공부했던 기억나시죠? 몰래를 볼까요? 몰래야도라라 할 때 몰래 한국말로 몰래예요. 몰래인데 몰래를 영어로 표현하기에 발음이 가장 비슷한 것을 MULET 요겁니다. 그래서 몰래 아, T가 빠져버리면 뮬, 당나귀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T를 붙여서 몰래로 만든 겁니다. 몰래가 하는 역할이 뭔지 요렇게 했습니다. 몰래가 하는 역할이 뭐였는지 기억이 싱숭생숭 하시다 그러면은 이미 우리가 이거 강의 녹화를 아마 3,40회 에피소드 이전에 했으니까 그 부분 찾아서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미 우리 이 에피소드가 벌써 거의 140회에 근접하니까 너무 많은 것을 공부를 해서 아마 여러분들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항상 뒤돌아와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레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물레는 실로 가지고 실을 이용해서 천을 짜는 거죠. 그죠? 요게 실입니다. 이게 실. 사인드 메시지가 실이에요. 실. 영어로 실. 실에 대해서는 좀 더 부과해서 설명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물레가 하는 역할. 그러면 얘는 베리피케이션을 합니다. 베리피케이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예요. 요거. 이 메시지가 누가 작성했는지 이 트랜잭션. 그죠? 이 셀러가 작성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셀러가 서명한 뒤로 이 메시지가 변경이 없었다. 트랜잭션이죠. 이 트랜잭션 내용이 변경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베리피케이션이죠. 그럼 사인드 메시지라고 했는데 요거는 사인드 트랜잭션이라고 해놓도 됩니다. 그죠? 사인드 트랜잭션. 같은 말이에요. 흔히 쓰는 말이 메시지라서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이니까 사인드 트랜잭션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베리피케이션해서 트루가 됐다. 변조가 없다. 위 변조도 되지 않았고 얘는 그러니까 이 셀러가 작성한 문서인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트루가 나오죠. 베리피케이션 결과 트루가 나오게 되면은 트루가 나오면 결과가 이 수풀 물레에서 요 오픈에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픈에신 블록체인이 한마디로 블록체인 물레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혹시라도 기억이 생숭생숭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멈추고 물레 파트 다시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한 20분만 투자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수풀에서 오픈에신한 다음에 스테이트 수풀로 넘기고 스테이트 수풀도 오픈에신하고 다음에 네이션 수풀로 넘기고 그리고 글로벌 수풀도 넘기죠. 그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 디자인을 하는 방식으로는 바이어 엔티티도 마찬가지고 셀 엔티티도 마찬가지고 엔티티 레벨에서도 이렇게 서명 과정을 진행합니다. 바이어도 바이어대로 지금 셀러네. 셀러는 셀러대로 바이어는 바이어대로 엔티티 물레스를 동작을 시키죠. 그죠?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물레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공부할 때는 엔티티를 예제로 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수풀을 예제로 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죠? 물레의 동작 메커니즘입니다. 물레가 오픈에시를 통해서 실을 짜듯이 각각의 바이어나 셀러들이 만들어내는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이 실이죠. 이 실 가지고 전 세계를 덮는 하나의 천을 짜는 겁니다. 그죠? 오픈에시라고 하는 것은 오픈에시는 한마디로 is to weave a cloth to cover the entire world. entire world. 세계 전체를 덮는 하나의 천을 짜는 거예요. 그게 오픈에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실 하나도 빠져나갈 수 없는 거죠. 어떤 실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no 실.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잭션 리코드죠. can escape. escape the cloth. Weaven by openness죠. 그리고 하나의 실은 어떤 실도 이 클로스를 빠져나올 수 없다는 말은 어떤 트랜잭션 리코더도 위조되거나 변조되거나 삭제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자, 요거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고 요걸 이제 지금부터 코드로 살펴볼 거예요. 코드를 살펴보기 이전에 혹시 물레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혹은 여기 나왔던 크립토그래피 이 부분이 좀 기억이 생숭생숭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